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잭슨 MJ 시리즈 딩키 DKR과 DKRP 모델은 잭슨 특유의 스피디한 연주를 위한 가벼운 바디에 딩키 쉐입으로 제작된 궁극의 메탈 기타입니다. 하이테크닉과 속주 연주를 위해 12인치, 16인치 컴파운드 레디우스로 설계되었으며 공격적인 메탈 사운드에 적합한 디마지오 슈퍼 디스토션 DP100 브릿지 픽업과 디마지오 PF 프로 DP151 넥 픽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픽업셋은 파워와 균형 잡힌 톤의 완벽한 조화를 들려주며 두껍고 부스트된 중음과 큰 저음, 패탄 고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뮤지션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잭슨의 MJ 시리즈 딩키 두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잭슨 재팬 MJ 시리즈 딩키 DKR, 잭슨 재팬 MJ 시리즈 딩키 DKRP. 은총 씨 연주를 통해 잭슨의 MJ 시리즈 딩키 모델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공통사양과 차이점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양은 5피스 메이플 월넛으로 제작이 되는 넥 매트리얼을 가지고 있고요. 에보니 핑거보드, 12, 16인치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적용된 핑거보드, 플로이드 로즈 R3 락킹넛, 디마주 슈퍼 디스토션 DP100, PF 프로 DP151 픽업셋, 곧도 G1006T 시리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DKR은 엘더바디, DKRP는 마호가니 바디에 포플러 벌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딩키, 딩키도 어떻게 보면 이 락 음악, 메탈 음악을 포함해서 이 락신에 큰 획을 그은 시리즈거든요. 잭슨에 제가 한동안 꽂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 잭슨 아이바니즈랑은 또 다른 그죠? 이 굉장히 뭐랄까 남성적인 느낌의 세련된 약간 스포츠카 같은 느낌도 들고요, 머슬카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디자인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두 대의 딩키를 직접 다뤄보셨는데 연주해 보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잭슨이 나오면은 우리가 늘 예전에도 했던 말이 있습니다. ESP냐 잭슨이냐 아이바네즈냐.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뭐 그 좀 꽃미남 같은 애들이지 아이바네즈 쓰는 거고 이제 ESP나 잭슨은 이제 여기서 좀 더 결이 또 달리는데 이제 그 벌크업된 형들이냐 아니면 이제 벌크업은 아니지만 말르고 조금 말랐는데 탄탄한데 이제 수염을 길렀냐 안 길렀냐 뭐 또 이런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기타 중에 사실 예전에는 이제 알바네즈로 샀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내가 나중에 뭐 이 기타를 쓸 일은 없지만 뭐 내가 메탈 녹음이라든가 이런 좀 헤비한 사운드 녹음을 위해서 기타를 하나를 비치해야 될까? 이 셋 중에 뭐라는 전 무조건 잭슨입니다. 잭슨의 그 오늘 첫 번째 기타 있잖아요. 그게 딱 제가 생각하는 잭슨 디자인이에요. 뭐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새까맣고 잭슨 그거 그냥 중증. 그리고 오늘 이 로고나 이 컬러 그 노란색이 오 굉장히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잭슨 ESP 이런 기타 막 탑 올라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막 흰색, 노란색, 뭐 빨간색 뭐 그냥 단색으로 해가지고 그게 뭔가 그때 감성이 좀 더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알바네즈도 사실 뭐 지금의 탑 많이 올라와 그런 모델 많이 생겼지만 예전에는 그냥 단색이었잖아요. 단색에 피카도 올라왔고 그냥 험싱엄 이런 거였지. 센 노란색, 막 네, 막 핑크색, 막 핑크색 막 아니면 뭐 형광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알바네즈는 또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런 형들이 많이 했어. 그 막 호피무늬 예, 약간 굽 높은 것이 기타 사운드는 헤비한데 그러니까 LA 메탈 이쪽이고. 이제 잭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메탈리카 그쵸. 형들 그리고 ESP는 좀 벌크업 좀 이런 된 형들 그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하여튼 이 오늘 잭슨 쳐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모두가 락 음악을 좋아서 뭐 기타를 시작했던 시절이 저희 세대 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 세대 때는 뭐 재즈가 좋아서 기타 시작했다 이건 뭐 그런 인구는 뭐 거의 뭐 200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였고 뭐 다 이제 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어렸을 때 잠깐이지만 헤비메탈 뭐 우리의 이제 메탈리카 형들 메가데스 형들 이런 사운드를 들으면서 기타를 쳤던 그때 기억이 나면서 되게 좋았던 오늘 하여튼 이 쳐보니까 사운드가 그냥 그 소리 그냥 그러니까 나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란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물론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 늘 팬더의 앰프를 메인 앰프로 사용을 하잖아요. 거기서 디스토션 페달만 밟아서 연주를 했는데 약간 느낌이 잽이나 훅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간장을 그냥 주먹으로 간장을 그냥 이렇게 치는 듯한 그래서 레프트 보디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랄까 중음역대와 저음역대 이렇게 빵빵한데도 전혀 답답하지 않고 정말 뜨겁고 시원하고 이 밀어붙이는 힘 자체가 아 이래서 잭슨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외관도 정말 멋있고요. 어떻게 보면 유행에 뒤처진 기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개성이 있고 그 장르에서 탑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정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굉장히 뜨겁게 만들어준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힙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